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구인팁의 군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샥지의 오플론 프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응애, 나 아기 오플론 프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많이 생소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면, 말 그대로 뼈에 진동을 줘서 신경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음파를 전달하는 원리예요. 즉, 이렇게 귀가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 외이도염 이슈 같은 귀 건강 문제도 없고, 밖에서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생기는 미연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착용감이 진짜 정말 이거 못 참지. 근데 여러분, 이 골전도라는 게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상상도 안 되시죠? 오늘 제가 이거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이요, 통화 품질이 참 미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수많은 이어폰 중에서 나갈 때 무조건 샥지 오플론 프로를 메인으로 쓰고 있을 만큼 제 원픽 제품이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추천을 하는지 샥지 오플론 프로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샥지라는 브랜드도 약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샥지는 2011년 뉴욕 시라큐스에서 설립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세계적인 최고의 골전도 이어폰 미국 브랜드인데요. 기존의 애프터샥에서 샥지로 브랜드 네임이 변경되었습니다. 어? 나 애프터샥 아는데 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작도 평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샥지의 골전도 특허 기술은 진동을 통해서 골전도로 소리를 전달하는 특수한 기술인 만큼 청각장애인분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디자인은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의 영감을 받아 제작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스포츠 헤드폰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자인과 강력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오플론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디자인과 구성품이에요. 자, 박스는 이렇게 왔고요. 뒤쪽에는 샥지 오플론 프로의 특장점이 적혀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쪽 열어보면은 진물 소재의 케이스, 본품, 전용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죠. 일단 본품을 맨 처음 받자마자 느낀 거는 진짜 가볍다. 무게가 약 28g, 27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서 착용시 부담이 확실히 적고요.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 자리하고 있으며, 뒤쪽에는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케이블을 가져다 대면 이렇게 딱 하고 달라붙습니다. 좌측에는 여기 하나 버튼이 있죠. 이게 재생 일시 정지, 뒤로 가기 다음 꽃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전원을 켜자마자 웰컴 투 샥 이러면서 맨 처음에 자동 페어링 모드가 되니까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에 연결하시면 돼요. 컬러는 제가 보여드리는 블루 말고도 블랙, 베이지, 핑크 총 4가지 컬러를 제공해서 나만의 개성에도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착용감과 음질입니다. 자, 착용감 정말 깔끔하게 한마디 정리하며, 제가 들어본 이어폰 중에 역대급으로 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도 딱 봐도 편해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귀 위쪽에 딱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액티브한 운동 있잖아요. 클라이밍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버피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실 때도 정말 안정적으로 착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어폰처럼 오 이거 운동하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귀에 걸리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악 자전거라든지 클라이밍이라든지 정말 액티브한 운동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운동하다가 이어폰 빠지면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고 제품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좋고, 만약에 또 헤드셋을 낀다 그러면 또 그것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샥지 오플론 프로가 최고의 이어폰일 겁니다. 그리고 꼭 다이나믹한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편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귀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구조다 보니까 밖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다니실 때, 또 택배 기사님이나 이제 세일즈맨처럼 항상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어폰이 외이도염 이슈로 염증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샥지 오플론 프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흐르는 땀이나 비, 사용자 실수에 의한 침수 등을 지킬 수 있는 IP55 등급의 생활방수는 물론,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5분만 충전해도 최대 1시간 30분 사용이 가능한 고속 충전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충전에 대한 걱정은 끝. 자, 다음은 음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음질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리나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골전도 이어폰이 이런 거구나. 생각보다 음질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샥지 오플론 프로는 샥지만의 특허 기술이자 9세대 골전도 기술인 샥지 터보 피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작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선명한 준고음역대를 제공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특히 베이스나 저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사이클 같은 거나 런닝할 때 이제 넷플릭스 왓챠 같은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그럴 때도 확실히 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들어보시면 약간 좀 귀 이쪽 부분이 어쨌든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간질간질 거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한두 시간 정도만 착용해보시면 금세 적응이 되시고 굉장히 편하게 들릴 겁니다. 또 악기의 정의감도 좋고 베이스는 정말
쉽게 정말 표현을 하자면 삭제 오픈런 프로는 마치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이 내 주변에 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했을 때 독서실 같이 조용한 곳에선 주변한테 피해가 가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 이어폰도 마찬가지 아닌가? 마이크로 한번 직접 들려드리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솔직히 독서실같이 정말 조용한 환경에서는 볼륨 맥시멈으로 들으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삭제 오픈런 프로는 누설 소음을 최소화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소리 한번 참아보자 해가지고 딱 달라붙지 않는 이상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통화품질. 제 스타일 아시죠?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조용한 실내에서 통화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지금 시끄러운 야외에서 통화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차도 지나가고요. 여러분 듣기에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제품의 이어폰을 사봤지만 가히 탑클래스의 통화품질이라고요. 삭제 오픈런 프로는 내장 듀얼 마이크로 택배 기사님분들이나 세일즈맨 분들처럼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면서 항상 이어폰을 꽂고 통화품질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강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실제로 전작 평점을 보면은 통화품질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점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삭제는 제가 지금 이제 아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좋다고 평점을 하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인지도 높은 제품인데요. 사실 제가 백날 좋다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청음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삭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보 하트렉스, 일렉트로마트, 하이마트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직접 매장에 방문해보셔서 청음을 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이어폰의 답답함이나 외이도형, 귀 건강 이슈가 걱정되셨던 분들,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는 택배 기사님이나 세일즈맨 분들, 이어폰에서 통화품질을 중요하셨던 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삭제의 새로운 골전도 이어폰 오픈런 프로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골전도 이어폰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지금 한 달 동안 사용해보니까 야, 이래서 사람들이 삭제 골전도 이어폰을 쓰는구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과거로 절대 못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수많은 이어폰 중에서 운동할 때 삭제 오픈런 프로만 가져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만큼 착용감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저 코니가 정말 강력 추천할게요. 그러니 이제 언제 어디서나 삭제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리 알람 수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인TV의 꾸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가볼게요. 따-